그리고 이거 보니까 누가 뜯었던 흔적이 있죠? 저는 브라운 정품몰에서 샀는데 약간 좀 누가 뜯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품됐던 제품입니다. 신기하다. 질 때마다 다른데? 흥미로운데? 흥미로운 정품 체온계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리뷰를 하려고 하죠? 브라운 체온계 언박싱. 정확하게 브랜드를 알고 있네. 그거 읽었지. 눈치껏. 좀 이제 하이텐션을 한번 볼게. 하이텐션으로 사실 내가 이거 안 사려고 했어. 왜냐면 이게 원래는 이렇게까지 비싼 가격이 아니었거든. 근데 그래?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게 막 갑자기 10만원까지 돼버린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내가 사실 코로나가 좀 안정화되면은 그때 사야지 했는데 이게 안정화될 기미가 안 보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두 번째로는 비접촉 이 기계를 사고 싶었어. 근데 이제 내가 사려고 했을 때는 비접촉 진짜 제가 품절이었고 가격 차이가 지금도 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 내가 산 거는 한 10만원 정도 하는데 비접촉은 17만 5천원. 너무 비싸다. 근데 접촉이 더 정확하지 않나? 그러긴 하지. 근데 이제 이게 여러 사람이 쓰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게 좀 뭔가 옮겨가는 그런 게 있고 필터 같은 것도 좀 갈아줘야 되고 닦아줘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비접촉을 사람들이 선호하긴 하지. 우리가 요즘은 어딜 가더라도 온도계를 재잖아. 비접촉을 거의 두 배 가까이 주고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충분히 비싸 지금. 95,000원 큰 95,000원도 무려 6개월인가 7개월 할부로 지금 돌리고 있고 아직 할부금이 나가고 할부 있습니다. 인생. 무이자 할부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테이프를 잘 뜯어야 돼. 이것은 종이가 아니기 때문에 쓰레기야. 근데 언박싱은 이게 제일 중요하지. 자, 이거는 쓰레기로 가고 박스는 딱 켜서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청소 아주머니한테 아주 호되게 혼쭐나죠. 짜란! 어린이가 있네. 이게 모델이 두 개가 있더라고. 6510이 있고 6520이 있거든? 근데 6520이 더 최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10을 더 많이 사. 왜냐면은 이게 6520은 잴 때마다 사전에 나이를 체크를 하는 게 있대. 여러 번 잴 때 너무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6510 제품을 더 선호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6510 제품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니까 누가 뜯었던 흔적이 있죠? 전 브라운 정품몰에서 샀는데 약간 좀 누가 뜯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품됐던 제품입니다. 신기하다. 동공, 실링이 없는 것 같아. 설명서가 있고 품질 보증도 CS센터는 영등포에 있고 우리는 설명서 안 보죠? 실링이 돼 있는 거 봐서는 이거 자체는 그러네. 누가 뜯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짜란. 아주 허접한 스티커가 붙어있죠? 짜란. 와, 새거가 됐어. 이게 그건가 보다. 많이 들어있네? 근데 이거 원칙적으로는 아마 매회 사용을 바꿔야 될 텐데 그렇게까지 할 건 없을 것 같고 배터리는 들어있고 대망의 전원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이게 온도를 재는 거겠지? 꽤 높네? 어? 아, 이걸 뜯어야 되나? 아닌데? 아닌데, 이거 맞는데?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맴. 이건 뭐지? M1? 아, 메모리구나. 어? 뭐야? 다시 한번 재보겠습니다. 실내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 오른쪽 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응? 응? 질 때마다 다른데? 흥미로운데? 흥미로운 정품 체온계입니다. 슬로우 온인도 한번 재보시겠습니까? 37.2도? 껐다 켜봐, 껐다. 그러면 왼쪽 귀에 보십시오. 37도? 37도면 높은 거 아니야? 37도면 높을 수도 있지. 그래? 그러네? 원래 37도가 정상인가? 정상이지. 아, 그래? 36도가 정상 아니야? 아니야. 37도 정상 범위일 거야. 이거 누르면 뭔가 빠지나? 이렇게 생긴 브라운 체온계 리뷰를 했습니다. 10만원짜리 치고는 뭔가 좀 못 믿어. 샤오미 체온계를 살까 했다가 사람들이 샤오미 체온계 너무 못 믿겠다고 했는데 나 근데 한 번도 밖에서 제일 37도 넘어본 적이 없어. 나도. 근데 그게 아마 비접촉식이라서 좀 거리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보고 또 혹시 문제가 있으면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독감 예방 꼭 맞으세요. 그러면 들어오세요. 뿅.